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껴. 연물의 길을 타서 원래 좋았던 그림의 기운이 더 좋아졌네. 이거 우리 호텔에 걸어두면 아주 딱이겠어. 아, 얘들은 좋은 걸 차려놨더니 왜 이렇게 안 와. 네네네. 네, 부회장님. 내일 파티에서는 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의 모노톤 타이와 회색 부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 생각만 안녕하세요. 어? 미소 왔구나? 네, 반갑습니다. 미소야. 네. 이 그림 어때? 내 생각에 두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? 시세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 부회장은 좋겠어. 이렇게 유능한 비서를 둬서. 박혜영은 시체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대? 아니, 선희 정신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. 나 지금 중요한 약속 있어서 바뀌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. 제발. 끊어. 넓은 바닷물. 아, 내가 세 번째로 왔네. 어, 수연아. 오셨어요? 야, 너 많이 컸다. 자켓 진짜 멋지세요. 고마워. 어, 오셨어요? 어, 신비야. 선글라스. 아니, 이게 뭐야? 내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 나온 거야? 근데 오른손에 그 친구는 누구예요? 오다 주웠어. 이름이 곡기? 고라니 새끼 곡기. 그나저나 우리 송아는 오늘도 수술 일정 있다더니. 이제 시간 다 됐는데. 어, 왔어. 미안해. 오셨어요? 여기 수술 좀 끝내고 오느라고. 진짜 네. 급했나 보다. 큰 수술이니까.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.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다들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. 사랑을 하면 더 예뻐진대. 야, 쟤 입 좀 막아라. 근데 송이는 좀 늦나 봐. 송이는 일찍 와도 마지막으로 등장을 해야. 맞아, 이런 애들은 저승버스 태워보내버려야 돼. 다 들어갔어? 슬슬 들어가 볼까? 열려라 지렁게! 열려라 지렁게! 진짜 열렸네? 어머, 다들 와 있었구나. 저, 마지막에 오는 거 걱정 마. 늦었네. 아, 먹고 있지 그랬어. 기다려야죠. 오늘 드레스 코드 왜 나한테 안 맞췄어? 내가 플라워라고 했잖아. 눈치껏 했어야지. 아니 무슨 11월에 플라워 곰비스야. 블랙이었 동거하지 않나요? 이형님 옷에만 신경 쓰고 손톱에 신경 못 썼나 보다. 다 벗겨졌다, 다 벗겨졌어. 너 이렇게 우아한 척하면서 집에서 설거지만 하니? 빈티지. 만오리는 구강 구조가 참 예쁘다. 진짜 야, 최고의 칭찬이다. 그리고 언니는 뭐 맨날 오래 살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오래...